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단 B가 대규모 유혈 폭동이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세계 BTS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방탄단 B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글로벌 명품 브랜드 셀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리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단 B가 파리에 도착한 직후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모두를 경화시켰습니다. 지난 6월 27일 프랑스 현지 경찰관이 건물을 부릉하고 달아나던 아랍 무슬림 가족의 청년에게 총을 발사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전과 12범으로 당시 무면허로 운전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핑계로 프랑스 전역에서 수많은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상점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는 끔찍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대규모 유혈 폭동 사태로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셀린드 행사가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방탄단 B가 파리를 벗어나 귀국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B의 안전에 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단 B가 끔찍한 유혈 폭동이 벌어지고 있는 파리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현지 보도가 되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7월 3일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방탄단 B와 박보검이 끔찍한 폭동이 벌어지고 있는 파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끔찍한 유혈 폭동이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방탄단 B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소식에 전세계 BTS 팬들이 B가 무사히 귀국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